짜짜짜. 그래서 어디 오에 설명할 차례인가요?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요? 문제풀이 아니에요. 야, 우리 몇 쪽이냐? 저희 그... 아, 워크북 하고 있었구나. 맞죠? 아, 그랬나? 물음표? 38쪽이 워크북 38쪽이네요 그리고 아, 시험 다친 친구들은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아, 우리 시험 친구? 어? 야, 우리 시험 친구? 응,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개인 어디 시험 쳐야 되는 거지? 어? 지난 시간에 뭘 하나 끝낸 것 같은데, 그치? 비교. 뭐, 아니, 여전히 복습을 안 하시나 봐요. 복습을 하면은, 아, 여기 시험 쳐야 되는구나, 이걸 알 텐데. 그렇죠. 뭐, 시험, 중간고사 치기 전이나 시험 치고 나서나 뭐 변한 게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입니까? 그대로면 안 되겠죠? 뭔가 뭐 좀 어,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요? 어. 저 아직 노인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노인 안 될 것 같아요? 재민아, 네, 저 이 금방이잖아요. 네. 이제 춥대. 인생이 이렇게 짧아? 네, 인생이 짧아요. 지금은 긴 것 같죠? 네. 그렇죠. 갈수록 짧아질 겁니다. 뭐가 짧아지죠? 인생이, 인생이 길이가 짧아진대. 자, 포커스 59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 어디까지 했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 주어 했고요. 오케이. 명사라면 어따지라고 했었죠. 거기에 나눠서 나와있습니다. 주어인 경우, 보어인 경우, 목적어인 경우로 했고요. 그놈의 보어를 아직도 구분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뭐가 보어인지. 뒤에 있으면 목적어야 이러지 말라 했어 내가. 아쉽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어도 주어일 때도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사용되면 뒤에 있더라도 주어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어떤 시 적용법. 어떤 시는 어떤은 뭐랑 어울린다?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일 때는 꾸며주는 명사가 존재한다. Time to go home.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이런 것들이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부사 적용법입니다. 자, 중1로서 부사 적용법은 총 몇 가지로 다시 나뉜다? 네 가지. 네 가지나? 세 가지. 내가 안 가르친 것도 배웠어? 아니요. 오케이, 세 가지로 다시 나뉘죠. 됐습니까? 딱밤 전번에는 안 했고 이번에 지난번에 한 대 있잖아. 요거까지 합쳐 다섯 대다. 그래서 뭐 의도였죠. 의도. 의도인 경우에 자 의도인 경우에 투부정사의 의도인 경우에 부사적용법인데 그러면 일단 해석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될 경우에 의도적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일 수가 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 뭐뭐 하려고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만의 특이한 점은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냥 to도가 아니고 in order to 동사원형 또는 so as to 동사원형 뭘 이 자리에는 be가 오기도 합니다. in order to be, so as to be, in order to go, in order to eat, in order to make 이런 식으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자 선생님이 절대로 해석만 가지고 명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구분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무슨 용법이다 라고 따지는 건 50%밖에 검증 안 한 거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따가 나머지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의 두 번째는 뭐였다?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고 해석으로서 구분할 때는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해석.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대답이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 용법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본 투부정사 중에서 뭘 만나본 적이 있다? I am pleased to meet you와 같은 이 to meet you가 대표적인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I am pleased to meet you의 해석은 뭐고? 나는 어떻다?
투미지도 또 설명해 줘야 돼? 아니 이제 기쁘다. 난 기쁘다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이제 나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y are you pleased? 라고 물어볼 테니까 Pleased는 뭐를 표현하는 무슨 시? 기쁨,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뭐? 어떤 어떤 시? 형용사죠. 그래서 지금 얘가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 만나서 행복한 상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찌 시를 중학생이 되면 부사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갖다 놓은 무슨 제용법? 결과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됐습니까?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자다 일어나 보니 스타가 돼 있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됐습니까? 살아서 90살이 되었다 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다 일어나서 스타가 되었다를 투부정사의 부사제용법 결과를 사용해서 해볼까요? I woke up to be a superstar. 난 뭐 했더니 뭐 돼 있더라? 자다 깼더니 to be a superstar더라.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제용법이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제용법이다.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은 어떤 애가 만들었다? 바로 이 녀석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얘 어떤 애지? 게으른 애죠. 원래 문장은 I woke up and I was a superstar인데 날리고 날리고 얘를 어차피 was는 무슨 동사의 한 종류야? 비동사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게 and하고 I가 없어지면서 was가 뭐로 변하고 있어? to be가 되고 있죠. to 뒤에 동사에 원형. 이 와야지 투부정사니까. 됐습니까? 이게 결과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밑에 설명에 나오겠죠. 자, 투부정사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가 부사라고요? 다시 크게 봐서 다시 부사는 뭐가 부사라고요? 손가락 4개 올렸는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했죠. 그 중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경우, 왜 그렇게 기뻐하니?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니? 됐습니까? Why did you get up so early to go there? 거기 가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부사정법이라 한다. 자, 그래. 부사니까, 무슨 시니까, 어찌시니까. 자, 어찌시 전체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고, 어찌시가 하는 일은 몇 가지? 뭐를 만든다?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그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여기에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시 간다라는 말이 꾸며준다라는 얘기를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시 간다는 말, 이 말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뭐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건 똑같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말을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된다. 끊어있게 했을 때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지금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꾸며준다라고 한글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지우고 뭐라고 쓰겠어요? 의도.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됐습니까?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D하고 E하고 F까지 알아주셔야 되겠죠. 중1이니까 ABC까지 하는 거고요. 부사제공법에 다시 뭐 부사를,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제공법 뭐 여러가지 몇 가지들이 더 있을 예정인데 또 얼굴에 구름 끼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덧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 ABC로만 나뉘는 게 아니다. 몇 가지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의도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석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결국 뭐뭐 하기 위하여, 거기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거기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전부 다 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제공법이고 이 경우에만 to 앞에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너 만나서 기쁘다죠. 왜 기뻐?
너 만나서 I am pleased to meet you. I am happy to meet you. 오케이.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 뒤에 쓰인다? 어떤 시 앞에 와서 어찌 어떤 너 만나서 기쁘다. 어찌 어떻다? 너 만나서 기쁘다. I am happy to meet you. 그다음 무슨 적용법이다? 결과 적용법이다. 그래서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래서 그는 이 아이는 자라서 뭐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자랐는데 그 결과 의사가 됐다. 오케이. She lived to be 99. She lived to be 99.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는 살더니 99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녀는 살아서 99세가 되었습니다. She lived to be 99. 됐습니까? 선생님 할머니 얘기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칼질 먼저 얘들 먼저 집중해서 보세요. 됐습니까? 칼질 하래요. 누가? 셀리는 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어찌? 열심히 다 공부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붙어 있겠죠. 누가다? Sally study how? Hard. Why? To pass the exam 또는 in order to pass the exam. 그래서 in order to pass the exam, to pass the exa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y did Sally study hard? 오케이. 그래서 hard도 부사죠. 그렇죠? In order to study, in order to pass the exam도 부사죠. 부사가 여러 개 나올 때 순서는 뭐라고요? 그 뭐더라? 두구두구두구두구. 장방 그 시인. 장방시. 예. 장방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이 표현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없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은 없고요. 방법을 나타내는 게 있죠. 이게 방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pass 이게 되면 뭐예요? 시간입니까 이게? 이유죠. 열심히 공부한 이유죠. 그래서 지금 방하고 이가 있죠. 그래서 네. 뭐부터 왔어? 방법 왔고 그 다음 이유가 오고 있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요. Sally studied hard. Ha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Sally study to pass the exam? 이 될 거고 To pass the exam 또는 In order to pass the exam 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면 Why did Sally study hard? 가 될 거고 Sal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Sal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그렇죠. Who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누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니가 되겠고 studied ha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대? 이름 시 아야 하다 시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더라? What did Sally do? Sally 뭐 했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네. Sally 뭐 했었니? What did Sally do?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셀리는 무엇을 하였나요가 되겠죠. 열심히 공부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Glad의 뜻이 뭐예요? 보다. 아니 다시. 아 그럼 again은 기쁘다. 오케이. 하다시죠. 이거 없애야 돼. 오케이. I'm happy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I'm happy. 나는 기쁘다. I'm glad. 왜? To see again. 넌 다시 봐서. Why are you gla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시 뒤에 와서 어찌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 만나서 행복한 상태다. 됐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감정의 원리의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이 아이는 크리스는 자라서 뭐가 됐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자, 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애가 쓸데없이 나타났어. 그쵸? 그러면 얘 쳐다봤죠? 네. 그쵸?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확인했죠? 예. 그러면 to be a famous actor는 원래 부지런한 애가 나타나서 뭐라 그런다? Chris grew up
and Chris. He was a famous actor. 날리고 얘를 2B로 만들어 놓은 거다. 됐습니까? Chris grew up and he was a famous actor.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로 표현해 놓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정리였고요. 이제 실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에? 명사죠. 용법에 명사면 뭐 따지라고? 어 따지라고. 무슨 어부터 등장해요? 주어부터 등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당연히 1번은 뭐겠다?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겠죠. 그러면 좀 이따가 왜 얘는 안 되는지 얘기해줘. 왜 jog is good for your health는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다른 표현을 이 자리에 to jog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게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얘는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 남 얘기 아니고 너한테 시킬 거야. 조글은 왜 안 되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가 뭐가 보입니까? Big for. Big for의 뜻은? 뭐뭐에 이롭다. 오케이. 뭐뭐를 잘한다는 뭐였더라? Big at. Big at이었죠. 이젠 더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좋다.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foreign friend가 뭐든가요? 찾아보니까 안 찾아봤죠. 그쵸? 그냥 답만 체크하고 끝나면 되니까. 외국의 친구죠. 외국의 친구. 외국 친구. 그래서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자, 이 문장 해석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쵸? 이 문장 해석할 때 뭐를 조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해석시킬 테니까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해석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un 대신 쓸 수 있는 I로 시작하는 말 얘기할 건데 그게 ing로 끝나야 되는지 ed로 끝나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그 다음에 study abroad 뭐든가요? study abroad. abroad가 뭐든가요? abroad 무슨 길인가? 하나도 안 찾아오죠. 그쵸? 궁금한 것도 없고. 그쵸? abroad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역시. 그쵸? curiosity가 있어야지 되는데 뭔가 향상이 되려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애초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얘는 전치사를 안 붙인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 뜻은 무슨 뜻이냐? 해외가 아니고 해외에서입니다. 해외. 애초에 만들어 우리가 go there입니까? go to there입니까? go there. go there죠. 됐습니까? go to there 안 하는 이유가 there의 뜻이 뭐기 때문입니까? 그때 거기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애초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there가 거기에란 뜻일 때 품사가 뭐란 얘기야? abroad. 그렇죠. abroad there가 다 뭐로서 만들어진 거다? 부사로서의 명사라지. 명사로서의 명사가 아니 명사로서의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그렇죠.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오케이. 그래서 2번 준호야.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해석 좀 해줘. 우리가 했던 약속 지키면서 해줘. 네. 외국 친구를 만드는 것은 재밌다. 오케이. 그렇죠. 약속 잘 지켰죠, 재빈? 이렇게 해서 가면.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약속했는데? 그것은 재밌다. 하지 않게.
그렇죠. 이 이시 몇 번이시라서 3번이죠. 2번하고 2번 있고 3번이세 공통점 대답 뜻이 없다. 재미있다. To make a foreign friend 하는 것은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은 사귀는 것은 라고 하면 되겠네요.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은 재밌어. 그래서 fun 대신 쓸 수 있는 건 청룡 뭐죠? Jogging. fun 대신 jogging. It is jogging to make a foreign friend. 오케이. 그래서 fun 대신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자민 ing야 ed야? ed. 오케이. It is interested. 그래서 뭐를 느낀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겁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겁니까? 그래서 당연히 It is interesting to make a foreign frie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행위가 재미있어 합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면 무슨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라고요.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It is interesting to make a foreign friend. 오케이. 그 다음에 Jog is good for your health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민철 왜 그렇죠? 왜 Jog is good for your health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럼 뭔데? 그러면 jog is good for your health 하면 뭐처럼 들려? 오케이. 마치 시작 부분에 듣자마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죠. 이거 동사로 시작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럼 무슨 문이 돼버려 이거. 조깅해라! 로 들리겠죠. 조깅해라는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오케이. to jog 대신 근데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it. 조깅. jogging is good for your health 해야 되겠죠. 이 조깅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고 2번의 중학생 명칭은? 겉. 명사. 오케이. 그래서 지금 챕터 다음 챕터 제목이 뭐가 될 예정이다? 동명사입니다. 다음 챕터가 됐습니까? 뻔해! 중학생들 문법 뭐 배우는 순서 또 뭐 뻔하지. 뭐 투부정사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동명사 배우겠지 뭐. 동명사 다음에 뭐 배우냐고? 그 다음에는 약간 뭐 다른 여러가지 배워도 되는데요. 보통 뭐 문장의 종류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그 다음엔 접속사 뭐 이런 거 배우겠지 뭐. 그렇죠? 뭐 접속사 배우고 전치사 배우기도 하고 전치사 배우고 접속사 배우기도 하고 뭐 뭐 뻔하지 뭐 순서야 뭐. 그런다고요? 예, 뻔하잖아. 쌤은 학원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문법은 다른 파트랑 달리 어떻다고요? 수학처럼? 끝이 있다. 끝이 있죠. 끝이 있다? 수학도 끝, 수학은 끝이 없는데 영어 문법은 끝이 있어. 다행이야. 어, 문법은? 위계적이라고요. 또 얘기할게. 위계적은 뭐를 위계적이라 그런다고요? 한계를 배우면 나머지 하나가 생겨.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걸 아는 거. 이걸 보고 위계적이라 했고요.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인칭 대명사와 비 동사를 배워야지 애들이 이게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배우고 일반 동사 배울 때 두 더즈 들어가 있으면 현재 시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배우고 뭐 그러겠지 뭐. 그 다음에 조동사 배우겠지 뭐. 미래 시제 가야 되니까. 그치? 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명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 뭐. 어, 셀 수 있니 없니? 어를 도대체 왜 쓰냐? 더를 도대체 왜 쓰냐?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지나가십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해석하래요.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그래서 이거 채빈아 이거 뭔 뜻이지? 저요? To solve the problem is easy를 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바르게 해석하라 말은 얘만 해석하란 얘기예요? 아니요. 제가 성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이 말이고요. Solving 돼 안 돼? 돼요. Solving the problem is easy도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이런 형태는 누가 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틀려도 상관없어 말 좀 해줘. Easy.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습니까?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그렇게 바꿨을 때 it을 보고 가주어, 뒤로 와 있는 to solve the problem을 보고는 라고 얘기한다. It is interesting to learn Japanese.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다. 일본어 배우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요. 그럼 뭐라고 쓸래요? 일본어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재미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재미있다. 일본어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네. 재미있다. 일본어 배우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learning Japanese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됩니다. 됐습니까? 중학교 때는 뭐 된다고 안 가르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It is interesting learning Japanese 이런 문장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래서 ing형 가능합니다. ing형 가능합니다. 왜? 무슨 어라서 지금? 주어라서. Solving the problem is easy. It is interesting learning Japanese. Exciting money. 예? 아니 ing 두 번 들어가는 게 신기해서. 예, 됩니다. It is interesting learning Japanese. 됩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오! 오, ING 두 번 들어간다. 그러니까 재밌는 질문이 생각났어. 어, interest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이죠. 무슨 시로 써왔으니까. 맞다. 오케이. 그것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야. 그것이 재미있다야. 재밌다. 어떤 시죠, 어떤 시? 여기에 들어와 있는 learn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일본어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그러니까 it is interesting learning Japanese 또 됩니다. To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오케이. 그래서 준호야 이거 뭔 뜻이지? 운동하는 것은 결국 regularly가 뭔 뜻인지 안 찾아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오케이. regularly의 뜻은 무슨 시던가요? 뜻을 보니까 어떤 시? 어찌 시죠? 어찌, 예. 어찌 운동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To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원어민이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It is a good habit to exercise regularly. It is a good habit to exercise regularly. 그럼 regularly가 있으면 모두 있을까요? regularly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야. regular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regular의 뜻은? 규칙적. 그렇죠. 당연히 규칙적인이겠지. 어떤 시 돼야 되잖아. 네. 됐습니까? 규칙적인이란 뜻도 있고요. 네. 이거 니들 뭐 맘스터치 이런 데 가서 분명히 아니면 피자 시킬 때 에이, 분명히 이거 봤는데. 레귤러 사이즈. 어. 그러면 레귤러는 규칙적인이란 뜻도 있고 그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일까? 잠깐만. 일반적인, 규칙적인, regular. regular size. 선생님은 regular size를 시켜본 적이 없어. 약간 대식가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무슨 사이즈 시킬 것 같아? large size. large size 시키겠죠. 뭐래? 대식가라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싫어요. regular. 레귤러 사이즈 한번 시켰다가 아 이게 1인분이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이걸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돈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먹는다. 2 엑셀 사이즈를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레귤러 사이즈 4개 시키지. 아니요. 아니야. 2 엑셀 사이즈 regularly is a good habit. Okay, it is fun to watch a movie. 해석하면
영화 보는 것은 영화 보는 것은 재밌다. 재밌다. 영화 보는 것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To watch a movi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fun? To exercise regular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a good habit? To learn Japanes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nteresting? To solve the problem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easy? 지금 방금 얘들이 전부 다 뭐라고 증명한 거야 우리가? 주어. 아니 명사. 명사라고 증명한 거지. 얘가 주어라고 증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1번 To see is to believe. 이거 이제 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견. 시제일견. 뭐라고? 그렇죠. 백문이 불려 일견이라 그러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 뭔데? 100개의 문장이 싹 100개의 문장을 오케이. 그래서 아니, 100번 듣는 것은 한번 보는 것과 같지가 않다. 뭐가 더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듣는 것이 더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보는 것이 낫다 듣는 것보다 낫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가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To see is to believe. 자, 이 to see is to believe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곧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요.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이 주는 교훈과 어울리는 거를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 고르세요 이릅니다. 다음 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주는 교훈을 고르세요 이런다고. 어? 중2학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뜻이 뭐라고요? 보는 것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보는 것이 아우 한글이 안 돼갖고 내가 환장하겠네 진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거야. 영어로 하면 될지 교훈도 알아야 돼? 야 영어로 어차피 언어입니다. 언어의 목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언어의 목표죠.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들에게 육체적으로 상대도 안 되지만 1대1로 맞짱 뜨면 지지만 왜 네안데르탈인들과의 경쟁에서 왜 호모사피엔스가 왜 이겼는데요? 도구를 도구? 도구? 걔들도 잘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걔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정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얘기 아무 문화인류학적인 얘기 별 관심 없죠? 네. 오케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100번 들어봤자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사실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면 한번 실제로 증명해봐. 그 사람 눈앞에 보여줘라. 불여 일견. To see to believe. 그나저나 이거 명형부 하고 싶고 그렇네요. 명형부 했는데 명이라면 어 따져보고 싶네요. 좀 이따 물어보면 답해주세요. 됐습니까? To believe의 명형부를 하시고요. 혹시 명사적 용법인 경우에는 어 따져주시고요. 형용사적 용법인 경우에는 꾸며주는 명사가 뭔지 얘기해주시고요. 부사적 용법이면 ABC 중에 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It is useful to read this book. 해석하면 뭐겠어요? 쓸모가 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있습니까? 이 책을 읽는 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유용합니다.
이 책 읽어보는 것은 쓸데가 많습니다. Useful 반대말은 Unuseful. Useless고요. 뜻은 쓸모없는 이겠죠. 집이 없으면 집이 없는 집이 없는 homeless 아. 거지? homeless란 말 못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제발 좀 뭘 좀 읽으세요. 책이요? 뭐죠? useless 쓸모없는 useful 쓸모있는 It is useful to you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은 쓸모가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뜻은? 영어 공부하는 쉽지 않다. 영어 공부하는 쉽지 않다 아니고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안 좋아하죠? 예. 그쵸? 어떻게 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It is not easy to study English 라고 표현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Not easy 한 단어로 하면 Hard Hard 또 대단하다. Different야 Difficult야 Different 다름이야 됐습니까?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미안해 오케이 그 다음에 재미있다 It is fun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거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kay. It's fun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kay. 그래서 준비됐죠? 아까 해놨으니까. Okay. 그래서 청룡 명형부 명사. 명사.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겠네? 무슨 어? 보어. 보어. 맞아요? 아니 저거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뜻을 다 얘기해줬는데요? 다섯 번 얘기해줘야 되는 건가요? 한번 보는 오케이. 그래서 명사 제곱법이고 보어죠. 됐습니까? 맞았어요. 네, 맞았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 Seeing is believing 돼 안 돼? Seeing is believing 돼 안 돼? 돼요. 되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얘 to 부정사 명사 제곱법인데 주어니까 ing 형태 동명사 대체 가능. 그 다음 얘 보호니까 ing 형태 동명사 대체 가능. Seeing is believing 해도 똑같은 얘기겠죠. Seeing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 Seeing is believing. 오케이. 다음 문장을 is로 다시 해라. 그래서 재미있다, 신난다. Have fun. It is exciting. 뭐 하는 것은?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됐습니까? Have fun. 반갑죠? Have fun.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갑잖아. 그치? 네. 어, 만나봤으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힌트는 E로 시작하죠. 오케이. 신난다. It is exciting. 뭐가요?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파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파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신이 납니다. It is exciting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는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하고 어떻게 쓴다? It is important to be honest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All the time.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쵸. 힌트는 A로 시작하죠. 한 단어. 네. All the time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 All the time의 뜻을 알잖아. 네. 그치? 그니까 한 단어 A로 시작하는 걔로 바꿔 써도 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정직한 것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오케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항상 정직한 것은 To be honest all the time. 늘 정직한 게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한다?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winter. 그래서 해석하면 힘들다. What? 뭐가 있는데?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됐습니까? 계속 꿀 속에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귤 까먹고 싶죠? 네. 올해는 귤이 비싸서 먹겠나? 아니요. 됐습니까? 헤이, 귤 하나에 1,000원씩 한다는데? 아. 미쳤죠? 미쳤다. 됐습니까? It is hard. 힘듭니다. To get up early in winter.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have fun.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죠? Excited. 어? Excited? 자, have fun의 뜻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라는 동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동사적인 뜻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Enjoy time. 어. 아, 너는 잘 가다가 왜? Enjoy. 아. 여기에 내용적으로는 뭐가 어울리겠다? To have enjoy ourselves together at the party is exciting. 뭐 이런 거 어디서 봤던 적이 있었죠 이거.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그 제기 대명사. 됐습니까? Have fun, have a good time, enjoy oneself. 이러면서 이제 까먹을 때 됐으니까 한번 또 얘기했어.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ll the time 한 단어로 바꾸면. Always. Always인데 always를 쓰고 싶으면 조비디 일반 앞 이니까 always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B 뒤라매 B 뒤. To be always honest is important. 일반 앞. 됐습니까? To be always hones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be always honest. Okay, honest 뜻은. 그래? 이게 정직이라고? 정직한이겠지. 그러면 형용사겠지? 이게 명사는 뭐였더라? 명사. True. 아니스티겠죠? 그럼 아니스티의 뜻은? 정직. 정직. 아이고. 정적처럼 보이네. 어려운이 뭐죠? Difficult, 어려움은 difficulty. Difficulty. Difficult, difficulty. Honest, honesty. 어떤 패턴을 내가 보여주고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해당 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하나 고르세요 중에서 아까 전에 to see is to believe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된다 했고 뭐도 알아둬야 되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런 표현도 알아주셔야 돼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Best 들어갔잖아.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뭐 이게 이제 그 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내용이 되려고 하면 그 긴 글의 내용은 누가 막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솔직하게 고백해가지고 그쵸, 용서받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글이라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과 어울리겠죠. policy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policy 뜻을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 정직이 최고야 이 뜻이겠죠? 그렇겠죠. 됐습니까? policy의 뜻은 뭐 단어의 뜻을 가르쳐드리면 정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뜻인데요. 아, 정직이 최고의 방법이네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까? 정직이 최고야. Honesty is the best policy. To see is to believe. 이런 것들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죠. 긁어모으셔야죠. 오케이. 뭐 다음 글을 읽고 어울리는 거 고르세요. T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내용이 뭐일 때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요약한 문장과 어울릴까?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자, 이거를 우리말 속담으로 바꾸면 이 뜻이죠. 뭐뭐뭐도 뭐뭐하면 낫다.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를 영어로 한 게 뭐다?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됐습니까? 손 두 개가 손 한 개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의 중요성? 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 그렇죠. 협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글이면 이게 요약한 문장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이게 뭐 적어둘 필요는 없고요. 자주 만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슬슬 알아두셔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지금까지는 주어만 했고요. 이제 보호랑 목적어 했는데 뭐가 보호라고요? 것이 될 때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가 있는데 것이 될 때의 보호를 보고는 무슨 보호? 명사 보호. 명사 보호. 그렇다면 형용사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형용사 보호죠? 그렇죠. 형용사라고 그랬고 형용사의 여러분들 초딩 버전이 뭐야? 어떤 시잖아. 됐습니까? 어떤이 어떻다 될 때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 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명사 보호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니까? 명사 적용법이니까. 자, 다음 투부정사의 역할을 이제 골라봐라. To take pictures is fun.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0단계 하란 말이죠. 예. 사진 찍는 것은 재미있다. 그러면 하는 일은 원래는 밑줄을 이렇게 끄면 안 되고요. 이렇게 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래? 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To take pictures is fun.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오케이. 해석하면 0단계 하면 중요하다.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해.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밑줄을 원래 이렇게 꿔야 되겠죠? To do your best는 진주어죠. 됐습니까? 중요하다. 너의 최선을. 그러니까 it을 보고 가주어라고 하니까 얘는 진주어겠죠. 그다음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나의 소원. 나의 희망. 소원? 희망. My hope야 이게 지금? 나의 꿈은 My dream이야? 나의 소망. My hope야? My wish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나의야 이게? 나의냐? 내. 아 이게 내야? 내 소원하고 나의 소원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나 소원. 나는 소원이다. 아, 나의 소망은 미래에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이 말이구나. 아니요. 그렇죠. 나의 소망은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아니요. 오케이. 나의 소망은 아니요. 나도 소망하자. 뭐 아니요 하지 마세요. 나 뭐 설명할 거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의 소망. My hope is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이건 무슨 뜻이에요? My hope is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나의 희망은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미래에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그러면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는 무슨 적용법이고? 마이 호프 이즈 투 비 어 피아니스트 인 더 퓨처는 명형부 명사 형법이고 무슨어 당연히 보호겠죠. 그렇죠. My hope is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나의 소망은 미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라며. 어? 아직도 보호를 구분 못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Okay.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그러면 원래는 밑줄 여기다 끄면 안 되고요. 이렇게 꺼야 되겠죠.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끄든지. 그래서 to be a pianist 명형부. 명. 그러면 따져야 되겠네. 네. 목. 목적어죠. 오케이. 얘를 나의 소망은이라고 해석하는데도 목적어라고 찾아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호프의 뜻이 뭐예요? 누가 희망. 희망, 또? 소망. 희망하다.
I hope 할 때 hop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희망하다. 나는 희망한다 이 뜻이고요. My hope 할 때 hope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희망이죠. 나의 소망이죠. 뭐? 자,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My hope is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하는 얘기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뭐가 다른데요? 네. 장래 희망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 장래 희망,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무슨 어야? 목적어. 얘는 지금 무슨 어야? 보어. 보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희망은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얘는 보어겠지. 근데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할 때는 나는 희망한다지. 어?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어라고요? 목적어. 목적어라고요. 네. 호프 집은 뭔가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맥주를 만드는 재료 이름입니다.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해석했죠? 그쵸? 문제 풀면서. 그쵸? 그래서 right away가 뭔 뜻이던가요? 당장. 예, 같은 말은 oh, at once죠. At once. 즉시, 당장. 뭐 immediately 이런 것도 있고요. Right away. 즉시, 당장, 지체 없이, immediately, right away, at once. 오케이. Solution, 품사가 뭐겠어요? Solution, 품사가 당연히 명사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Solution의 동사형을 알고 있습니다. Solution의 동사형은 당연히 뭐겠다? Solution의 동사형을 모른다고? Solve죠. Solve의 뜻은? Solve 그 해결하자. 그럼 Solution의 뜻은? 해결. 해결책이겠죠.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즉시 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보호겠죠.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즉시 수리하는 겁니다.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Solution.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즉시 수리하는, 고치는 것이야.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자, 그래서 얘는 초록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그쵸? 맞잖아? 그쵸? 그럼 이번에 To Do Your Best는 똑같이 초록색인가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너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자, 1, 2, 3, 4에 있는 지금 전부 다 일단 다 투부정사 부분에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to take pictures는 taking pictures 돼야 안 돼? Taking pictures is fun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돼요. 있죠. 왜? 주어니까. It's important doing your best 돼야 안 돼? 돼요. 왜? 주어니까. 그 중에 진주어긴 하지만 주어니까 doing your best 돼줘? 네. I hope being a pianist in the future 돼야 안 돼? 봅시다. I hope being a pianist in the future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비가 맞아요. 안 돼. 왜 안 돼? I hope being a pianist in the future. 이채빈, 돼 안 돼? 오늘 기분이죠. 오늘 기분이면 되죠. 그 다음에 the only solution is fixing it right away. 돼 안 돼? 되죠. 왜 됩니까? 보호니까. 다 되죠. 됐습니까? 다 된다고 써두시고요. 뭐 할 말이 있어, 문자민? 자기 나온 것 같아요. 뭐? 목적에서 산 것 같다고? 그렇죠. 뭐 안 되는 ing 형태로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어? Taking pictures is fun. It is important doing your best. I hope being a pianist in the future.
The only solution is fixing it right away. 중에서 틀린 게 말한 거 있나요, 내가? 뭐, 사진 찍는 것, taking pictures 되잖아. 사진 찍는 거 재밌다. 중요하다, 최선 다하는 것, doing your best. Doing your best, 2번 뜻, 최선 다하는 것이니까 되잖아. I hope, 나는 희망한다.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 being a pianist, 피아노 피아니스트 되는 것, 되잖아. 아니, 저는 그냥 그 뭐냐, to be를요. 응. 아, to be요, 그 전체를요, 다 being으로 바꾸는 줄 알았어. To be만 being으로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the only solution is fixing it right away. 되죠. 이러니까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 환장을 누르시죠. 어? 다 된다 그러니까 환장을 누르시죠. 픽싱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픽싱은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 감이 그래요. 감이 그렇죠. 그렇죠. 감으로 했다가 감으로 망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being a pianist 된다 안 된다? 안, 어 맞아. 어. 안 되네. 내 감이 틀렸어. 어 왜 안 되는데요? 그렇죠. 호프가 누구처럼? 아! 누구처럼? 원트처럼, 플랜처럼, 디사이드처럼, 익스펙트처럼. 플랜 했지 참. 어? 투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고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애 대표는 누구였어? 라이크. 라이크가 정반대됩니까? 인조이 아닙니까? 인조이. 라이크는 성격 좋은 애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 I like 였으면 being a pianist in the future 해도 되겠지. like는 고기도 잘 먹고 회도 잘 먹으니까 이 얘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분이 시험범위 아니었냐 니들? 시험범위였는데 6단원 이번 시험범위 들어간 놈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환장을 누르시죠. 응? 아니구나 5단원이었구나. 5단원 이거였지. 5단원 시험범위였던 놈들이 어, 다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호파가 뒤집어지겠나 안 뒤집어지겠나? 뭐 이 얘기 몇 번 했나? 아니 뒤집어지겠네. 다음 번에는 안 뒤집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았을 때니까. 그래서 누가 like 딱 뚜껑 열면 이제 막 love랑 hate랑 start랑 begin이랑 continue랑 같이 있잖아, 그렇지? 네. 어? 그렇죠. want 뚜껑 열면 hope, wish, plan, expect, 뭐 decide 같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챕터 제목이 뭐라고? 동명사. 이제 누구 친구들 만날 차례야? ING. 인조이 친구들 만나겠죠. 인조이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들 다음 챕터에서 만날 겁니다. 네. 얼마 전 형태로 써라. My hobby is to ride a bike. 그래서 나의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be a bike는 명형부 했더니 당연히 명이면 어 따지면 뭐예요? 그렇죠. 보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마음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opes to be a teacher겠죠? 그녀는 뭐 한다? 그녀의 소망은 이 말이죠. 아니요. 소망한다. 그녀는 소망한다. 선생님 되는 것을. 와우. 됐습니까? 명형부 해주시고요. 당연히 명이죠. 무슨 어예요? 어 뭐가?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예. 뭐, 마음에 준비해주시고요. 어.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나는 뭐한다? 원한다. 나의 누이와 함께 체스 하는 것을. 그래서 to play chess with my sister는 당연히 명사적 문법이고 그러면 명사는 어 따지면 무슨 어고? 목적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네. 다음 his plan. 그는 계획한다죠? 네. 그의 계획은 to live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사는 것이다. 그의 계획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똑같은 표현을 he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해주세요. He. 됐습니까?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하고 똑같은 얘기를
히로서 시작해서 문장을 똑같이 할 수도 있죠. 그쵸? 오케이. 그게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얘 때문이죠. 그쵸? 얘가 지금 누구 같냐? 얘 같기도 하고 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얘 셋이 지금 특징이 같은 특징을 뭔가 공유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다시 to live in a country 당연히 명사적용법이면 어 따지면 무슨 어? 보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예.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my hobby is to ride a bike. To ride a bik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hobby? 이거 전문가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뭐? hobby.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뭐? Riding a bike. 돼 안 돼? 돼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유는 보호니까 my hobby is riding a bike. 하비가 취미죠. 그렇죠. 잠깐만요. 컨트롤 C 할게. 컨트롤 C. 오케이. 그래서 he is riding a bike. His hobby is riding a bike. He riding a bike 하고 he riding a bike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왜 다른데? 그는 달라요. 그거 뭐 그 뭐 위에 거. 어, 그는 위에 거. 중에. 어. 자전거 타는 자전거 맞나요? 예. 위에 거는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다고. 진짜. 밑에 거는 그의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겉. 아, 중. 그걸 정식 명칭으로 뭐라 그런다고. 일본 놈들이. 그건 이 시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제 현재 부사. 현재 분신사 봐. 현재 분사라고요. 현재 분사. 어?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를 예정이라고요? 동명사. 동명사라고 부를 예정이라고요. 현재 분사. 현재 부사가 아니고요. 현재 분사요. 야, 일본 놈들이 그 따위로 이름을 지어놨다니까? 일본의 큰 그림. 일본의 큰 그림. 우리를 계속 괴롭히려고. 맞다, 그치? 이것을 위협. 아, 지금 아직도 지금 식민지 시대의 괴로움을 아직도 겪고 있어.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애들한테 뭐 관계대명사 가르쳐주면 이게 뭐야? 막 이런다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분사 이러면 분신사바예요? 선생님? 뭐 이러고 있어. 애들한테 분사구문 이러면 얘들아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전혀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똑같이 분사자 들어가는데. 아니야, 전혀 다르다니까? 분사랑 분사구문은 전혀 다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야, 시제의 일치는 똑같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니까? 일치라면서요. 일치면 똑같이 해주는 게 일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 새끼들 시제 일치라 그래가지고. 미치겠다니까. 아, 새끼들 진짜. 우리 일본 무찌르로 다 같이 한번 갈까? 어? 아, 좋아요. 일본 무찌르로 한번 다 같이 갈까? 작살 내버릴까? 맛있는 거 먹어라. 컨트롤해내. 자. 그래서 riding a bike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she hopes to be a teacher 해서 이거 being a teacher 돼 안 돼? 아, 안 돼요. 왜? hope 목적어인데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목적으로서 to 부정. 내가 근데 분명히 경고한 게 있는데 want 뒤에 doing이 못 온다고 난 가르쳐 준 적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무슨 어로서 못 온다 그랬냐? 목적어로서 못 온다 그랬고. 목적어가 뭔데 도대체? 목적어. 그럼 도대체 이게 목적어로서 온 어떤 동사의 투든지 두인지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 목적어만의 개성이 있어요. 어떤 개성? 그렇죠. 목적어만의 개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만의 개성은 어때? 여기에 현미경으로 딱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여기에 목이라고 딱 써있죠, 현미경으로. 목이라고 딱 써있으면 목적어인지 아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켜놨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가 목적으로 이 투비어 티처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아낼 건데? 위치. 위치를 보면 안다. 아, 뒤쪽에 있으면 목적어죠? 아니, 어?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her hope is to be a teacher 이렇게 했어. 그치? Her hope is to be a teacher의 해석은 뭐고 그녀의 희망은 선생님 되는 것이다. 아니까 목적어죠. 그쵸? 아,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아니, 뭔데 그거는? 보호요. 왜 보호인데? 거짓이야. 어, 안 해. 보호가 뭔지는 안 해. 그럼 뭐가 목적어인지 얘기해달라니까? 거시거시다가 아닌 거다. 아, 거시거시다가 아닌 경우에 목적어다. 아, 내가 해석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 그 앞에 있어.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와. 아, 아. 이 대답 듣고 to be a teacher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와. 와. Does she hope라고 묻겠지? 네. 어,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와. 어, 이제 알겠지? 설명해줘. 뭐가 목적어인데? 아, to be a teacher이 그 뭐냐. 얘가 목적어인 첫 번째 이유.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는 사실 얘가 명사라고밖에 얘기 안 한 건데. 이 내가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고 있다. What does she hope? 라고 묻는다고. 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 어?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은 보호일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 맞아. 근데 얘는 것이 것이다야.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라고.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얘는 것이 것이다 되는 거 아니냐? 그녀는 선생님 되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she hopes being a teacher는 안 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I want playing chess with my sister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왜 안 되는데? Want to. Want의 무슨 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하고 똑같은 표현을 he로 시작해서 똑같이 하고 싶다면 he plan he planning planning 아닌 듯 he hope hope plans to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hope하고 wish하고 plan이 똑같은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네.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뭐? 계획, 계획하다. 희망, 희망하다. 소망, 소망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들이 이 plan, hope, wish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뭔데? 그렇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에 이거 living 돼야 안 돼? His plan is living in the country 돼야 안 돼? Living 어디야? 그렇죠. plan 뒤니까 안 되죠. 아니지? 그렇죠. His plan is living in the country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plan 뒤니까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당연히 되죠. 원, 네. 아, I'm sorry, I'm sorry. 됐습니까? 네. His plan is living in the country. 당연히 되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네.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 He plans living in the country. 돼 안 돼? 네. 뭐? He plans 네. living in the country. 돼 안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예. 왜 안 되는데? 안 그렇죠. 플랜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봐. 조심해야 될 거 뭐예요? 너 갔다 와 빨리. 어? 왜? 알게 된 거 뭐가 있네요? 여기까지 갔다 와 빨리. 어? 에이가 궤도르폰. 어. 뭔지 알아? 예. 자, 3번.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do I need to bring my bike 하면 되겠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 자, 이거 해석해 보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뜻이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o I need to bring my bike? 하고 똑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웠다?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 됐습니까? 옛날 생각 막 나죠?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시가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위시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 뭔데? 그거 위시 명사 뜻이 뭐란 말이야 그러면? 소망. 소망이란 뜻이죠? 네. 왜? 여기에 위시 왜 소망하다가 아니고 왜 소망입니까? 그녀의. 그렇죠. 그녀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의 소망은 is to be a famous artist.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내가 뭐 쓸지 뻔하죠? 뻔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뭐로 시작하라고요? ing. ing로 시작하라고요? 시안하네요. she. she로 시작해서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그니까? ing도 I wish he to be a famous artist. 그 다음에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하면 되겠죠?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Okay, 그래서 그가 뭐 한다? 그가 뭐 한다? 원한다. 뭘 원하는데? 그의 일을 끝내는 것을.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는 내일까지 그의 일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 좀 해주세요. 어, 뭐야? 아이씨 말을 해버렸어. 아, 못 봤지 못 봤지. 그치? 아이. 뭔 걸로 합시다.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미쳤다 미쳤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To do 대신에 ing 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생각하고 계세요? 어? To do 자리에 doing의 형태로 교체 가능한 거 count하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Do I need to bring my bike? Her wishes to be a famous artist.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decided. 우리가 뭐 했다? To be 결정했다. 우리가 결정했다. To visit Guam. 뭐 하는 것을? Guam을 방문하는 것을. 언제? 여름에. 올여름에. 우리는 올여름에 Guam 방문하기로 결정했어.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그래서 to visit 자리에 visiting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두셨죠? 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do I need to bring my bike? 해석하면 채빈, 아 채빈이가 아니고 자민 뭐야? Do I need to bring my bike? 원이 to bring my bike 그랬어. 날 주지 그냥.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가도 될까요? 와야만 합니까라고 묻는 거죠, 이거. 예. 영어스럽게 해서 해석하면 내가 필요로 하니 내 자전거 가지고 오는 것을 이 말이죠. 이거 뭐 표현하게 할 때 배웠어? 그렇죠. 이거 의무 표현 아닙니까? 기억났다. Need to도 생각 안 나세요? Why need to bring my bike? 내가 내 자전거 가지고 와야만 하는가? 그래서 Do I need to bring 해도 되고 또 Must I bring? 어, 그거부터 할래요? Must I bring my bike 해도 되고 뭐, should도 비슷한 의미긴 한데 have to는 must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문법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네. Must I bring my bike 되고 또 뭐도 돼요? Have to.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Do I have to bring my bike? 이 세 표현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 Do I have to bring my bike? Must I bring my bik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민 브링잉 돼 안 돼? 브링잉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서 명사면 어 따졌더니 무슨 언데? 목적어인데 니들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여러분들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 개를 따져야 돼. 네. 어,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뭔데? 그 목 와. 그렇죠. 목적어인지 아닌지 따지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가 want 같은지 like 같은지 enjoy 같은지 많았더라.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요. 나는 need 뒤에 ing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이 분명히 없어. 목적어로서 어떻게 좋다고 이 얘기했습니다. 목적어가 뭔데? 더 이상의 긴 생략 설명은 생략한다. 아까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 에서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예술가 되는 것이던데 이거 being a famous artist 돼 안 돼? 돼요. 왜? 이거 보호라서 보호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she로 시작하면 she wishes to be a famous artist 에서 being a famous artist 돼 안 돼? 안 돼. 재미가 없죠. 이번에는 wish 동사의 목적어니까 wish는 누구처럼? Want to decide plan처럼 to do만 좋아한다. 아 괜히 말했다 이건. 네. 이건 괜히 말했지 그치? 왜요? 못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he wants to finish 뭐 얘는 됐고요. 그래서 by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he want to finish his work? 언제 그는 그의 일을 끝내고 싶어 하니 내일까지 by tomorr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얘는 when에 대한 대답?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안 돼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인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그렇죠. 아 어디구나. 여기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decide의 what decide의 목적어고 visit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목적으로 오고 싶을 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 그들은 무엇을? 자전거 여행하는 것을 뭐한다? 싶어한다. 원한다겠지 뭐. 그들은 자전거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좀 영어스럽게 뜯어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보니까 지금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어? 선생님 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잘 안돼요. 네. 해석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끊어읽기 하고 해석하는 훈련 좀 하세요. 네. 네? 저도 왜요? 네? 저는 해석 잘해요. 진짜? 저 시험에 투부정사 나온 거 맞췄어요. 잘했다. 저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아이고 잘했다. 저는 진짜 잘했어요. 잘했다고 그래. 얼마나 칭찬해. 업어줄까? 어, 무릎에 올려놓고 해줄까? 어? 해줄게. 해준다 내가 까짓 거.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무엇은? 자전거 타. 에마의 취미는? 뭐? 무엇이다? 랑 음악 듣는 것이다. 이거 보는 순간 좀 이따가 내가 물어볼 거에 대해서 답이 벌써 생각나야죠. 좋아하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하겠습니다. 1번 누가 다 they want입니까? Want. 자 선생님이 want랑 똑같은 뜻이라면서 두 단어로 된 거 전에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would 조용히 하시고요. 그렇습니까? they want.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보이는 순간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통째로 외운 게 하나 있는데요. 소풍가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they want to gonna bike trip인 거죠. They want to gonna go bike trip. 됐습니까? 소풍 가다 외워 놓으니까 요런데 요거 보고 얘가 생각나셔야 되겠죠. Gonna bike trip. They want to go on a bike trip. 자, 그래서 여기에 go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얘가 편식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Emma's hobby is to hear일까, listen일까? Listen. 오케이, 얘 때문에 됐습니까? Hear to me야, listen to me야? Listen to me. 얘 보고 listen이 hear 듣다는 hear 아닙니까, 선생님? Hear to me란 표현 없습니다. Listen to me니까 listen to rock music 해야 되겠죠. Listen. Listen to. 나중에 소수형 문제 곧 만날 거야. Listen to. 계속 listen만 써가지고 나한테 야 listen to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됐습니까? Okay. Emma's hobby is to listen to rock music. Okay. 그래서 listening 돼야 안 돼? 아, 돼요. 되죠. 아까 여기서 얘가 보호임이 증명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ant랑 바꿔 쓸 수 있는 두 단어로 된 건 뭐? would, like 였죠. 어, 어떻게 맞췄지? 됐습니까? 자, like는 좋아하다고요. would like는 원하다라 그랬고요. like는 성격이 가차. 착하니까 to do doing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would like는 뭐밖에 목적으로 못 가질까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want랑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like하고 would like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would like는 뭐랑 똑같다? would like는 뭐랑 똑같다? want. 됐습니까? would like to do 밖에 안 됩니다. like to do, like doing이지만 would like to do, want to do. 자, 여기까지 명사였어요. 네. 이제 무슨 시적용법? 어떤 시적용법인데 투부정사로 어떤 시 만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어찌 될 수밖에 없어서 투부정사로 형용사를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어찌 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찌 될 수밖에 없어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고 여기에는 뭐가 자리 잡아야 된다? 누다 명사가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구성한다? 어떤 것을 구성하게 되겠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 만한 장소? 가볼 만한 곳? 가볼 만한 곳? 원어 가볼 만한 곳? place to go 하면 오케이. 형용사 제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 제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살아있네. go place야? go to a place야? 그래서 가볼 만한 장소? place to go to. 방문할 만한 장소? 방문할 만한 장소? place to visit. 아, 비지 코리아야? 비지 투 코리아야? 비지 투 코리아. 비지 투 코리아야? 그러니까 얘는 안 살아있네. 안 살아. 비지 투 코리아. 됐습니까? 방문할 곳, place to visit. 갈 곳, place to go to. 됐습니까? 그래서 네. 형용사 제목법에서 살아있네를 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살아,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하지? Play friends죠. 그렇죠? Play friends죠. With. Play friends 맞습니까? 아니요. Play with friends야? 네.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죠? 네. 선생님 너무 사기 치나 평상시에? 네. 편지 쓰다란 얘기하고 싶다고. 네. Write a letter가 맞냐고요. 네. 당연히 맞죠. 그렇죠? Write paper죠. 아니요. 그러면요? On paper. Write on paper죠. 네. 그렇죠? Write a pen이죠. Write a pen. 그러면요? Right? 아,
Ride on pen. No. Ride with a pen이겠죠. 아, ride with a pen. 그렇죠. 이 집 왜 하고? Sit a chair죠. Sit a chair죠. Sit a chair죠. Sit on a chair죠. 어. 어? 앉다. 뭐 앉아요? 어디 앉아요? 어디? 그렇죠. 연필을 펜을 씁니까? 펜으로 씁니까? 펜으로. 오케이. 밑에 세 가지 뜻.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 보냐. 써야 할 편지. 이거는 편지를 쓰다고요. 이거 말고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나 쓸 종이.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아, 맞다.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쓸 펜. 쓸 펜. To write with. 됐습니까? 앉으러 이자. To sit on. 됐습니까? Sit a chair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어, a chair to sit이 맞냐, a chair to sit on이 맞냐를 따지라고요. 살아있는 데 틀리지 않는 방법. 아직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sit a chair가 맞는지 틀린지 일단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Play a friend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부한다고요? 예. 됐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애를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말을 I don't have homework to do. 좋겠다. 그쵸? 네. 누가 다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어떤 무엇을? 해야 할 숙제를. 그래서 얘가 형용사 어떤 시니까 어떤은 뭘 꾸며야 된다?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꾸며주는 건 뭐겠다? Homework. Homework는 work homework인데 어떤 homework? 먹을 homework야? 아니요. 응? 해야 할 숙제. 할 숙제가 없다. 032에서 나한테 전화가 왜 오지? 잠시만요. 032가. 여보세요? 원하니. 먹을 어떤 것을. 됐습니까? 너는 먹을 거 원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to이식 꾸미는 건 something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물어볼 건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얘랑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거죠. 네. 됐습니까? 얘랑 어울리는지.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 문장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먹을 뭔가를 원하니 먹을 거 원하니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넌 먹을 거 원하니인데요. 너는 맛있는 먹을 거 원하니 라는 표현으로서 맛있는 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delicious죠? 됐습니까? 너는 맛있는 먹을 거리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으로서 의미를 조금 추가시켜 주십시오. 됐습니까? 재미 준비됐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알지? 네. 그 다음에 they need. 그들은 뭐 한다? 필요한다. 어떤 무엇을? 살기 위한 집을. 그렇죠. 살기 위한 집을. 그들은 살기 위한 집을 필요로 합니다.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렇죠? 일단 답은 a house일 거고요.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줄래? 일단 집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영어는 뭐가 한다 그랬는데 얘가 한다 그랬는데 얘가 할 일이 없어서 입에 할 일이 없어진다고요? 어, 그렇게 익히면 얘가 할 일이 없어진대. 집 안. 얘가 왜 살아 있어야 되지? 왜 살아 있어야 되죠? 생각 중. 오케이. 아, 어디에서 살아?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죠.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Live in a house. 살다. 무엇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그래서 살아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해석만 가지고 영어 문법 하는 애들이 얘가 없어도 해석이 잘 되니까 틀린 줄을 모른다니까.
어 얘가 살던데 어 얘가 어 투 붙으면 선생님이 네 가지 뜻 외우라 그랬어. 사는 거,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한, 살아서. 어 살기 위한이구나. 살기 위한 집. 어 그들은 살기 위한 집을 필요로 한다. 어 틀린 데 없다. 뭐가 틀린 데 없어? 리브어 하우스냐 이놈 새끼야. 어 리브어 무엇 사냐는. 어 했습니까? 그래서 얘 제발 좀 조심해 달라고요. 했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조심할 건데? 회수업을 하지 말자. 야, 그건 0단계인데요, 그냥. 복권 해결. 아, 0단계도 안 하고 1단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그냥 기분인데요. 네. 내가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쟤 또 되게 뭐 오해할 만한 얘기한다. 내가 언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해석은 기본이라 그랬고, 내가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언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어, 환장하겠네. 어? 해석은 쓸데없다! 이랬죠, 내가. 어, 환장하겠네, 진짜. He has many friends to help him. 그가 뭐 한다? 갖고 있죠? 네. 뭐 갖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많은 친구들? 그를 도와주기 위한 많은 친구들이 있다.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애들 많대요.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건 friends는 friends인데 뭐할 friends? 도와줄 friend, 그를 도와줄 친구들. He has many friends to help him.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 질문 여기에 some하고 물음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경우야? 예외적으로 사용했어? 왜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권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죠? 네. A가 어떤 표정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배고파 하는 표정인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Yes, I do 라고 할 것 같으니까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왜 웃어요? 아니, A가 배고픈 표정이니까 A가 뭐지? 아 그랬나요? 아 B가 배고픈 표정이니까 그렇죠? 왜 저 저렇게 잘못 설명하는 선생님들은 비웃어야죠. B가 배고픈 표정이니까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맛있는 이란 뜻의 단어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Do you want 부터 말해주세요. Do you want something delicious to eat? 뭐 주의 문법?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thing delicious to eat? 얘가 막 덜덜 떨고 있어. 덜덜 떨고 있어. 그렇죠? 오늘 저 낮 최고 기온이 0도인데 애가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여기 delicious 말고 뭐 집어넣을까? Hot. Do you want something hot to eat? 하면 되겠죠? Yeah. 됐습니까? 어순주의. 자, 이게 어차피 음식이겠죠. something 대신에 food를 넣어서 delicious를 넣고, 자, 내 요구사항 잘 들어. delicious는 여전히 넣는데 something 대신에 food를 넣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들 되셨죠? 네. 잠깐만요. 콘시티. 자, 그래서 something 대신에 food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 그럼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 다음엔 delicious food to eat 하면 되겠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와 이 김기환한테 딱밥 먹을 뻔했죠 이거. 네 그쵸? 완전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틀려 아직도. 네? 내가 왜 아직도 맥이다가 어, 채빈아 내가 문장부호 틀리면 틀렸다 하는 거 알지 이 얘기 왜 계속하게 만들어. 어? 됐습니까? 오케이. 너 왜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벌써 안 듣지 말했냐. 2번 바르게 해석하다.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누가 언제 뭐 한다? 그녀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 어떤 무엇을? 많은 어떤 것.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그녀에겐 할 일 많았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과거 시제.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그녀에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a lot of에 대해서 뭔 얘기하면 바로 답해주세요. 됐습니까? Lots of 이름은 나한테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누가 언제 뭐 한다? 그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건 돈이 없네요. 돈을 갖고 있지 않죠.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저 자전거를 사기 위한 돈이 없다. 오케이. 그는 저 자전거 살 돈 없어.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자, 여기서는 뭔 얘기를 좀 이따 할 거냐. No를 뽀갤 수 있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No를 뽀개주세요. 됐습니까? No를 뽀개면은, 그쵸? 핵을 분열시키면 뭐와 뭐가 튀어나옵니까? 중성자와 양성자가 튀어나오죠. 무슨 말이죠? 핵을 뽀개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튀어나오잖아. 그게 뭐죠? 노를 뽀개면 얘랑 쟤가 튀어나오죠. 그치, 정용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그들이 언제 뭐 한다? 그들이 현재 갖고 있네요. 어떤 무엇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한 희소식을, 좋은 소식을. 그들은 너에게 말해줄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청룡,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아까 준비해 놓으라 그랬는데요. 준비 안 하셨나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She had many things to do. Thing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그녀는 할 일이 많았었다. She had many things to do. 그래서 no 뽀개면 채빈 뭐랑 뭐가 튀어나와? 그래서 그 표현으로 바꾸면 저 여러분들은 나는 본 적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생긴 거 볼 예정이니까 나는 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어? 자연스럽게 하셨다. He doesn't have any money to buy that bike. 그래서 no를 뽀개면 not any인데 not이 저렇게 막 들어가나요? 아니요. doesn't have 되겠죠. 나 순간적으로 내가 틀린 줄 알았어. 네가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노는 노를 뽀개면 뭐가 튀어나오니까? 응? 아, 오늘 아, 부모님 학부모님이시구나. 오늘 참관 수업하라고 오신 분이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 일본에서 온 관광객인가? 한국 학생들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구경하러 오셨나요? 맨날 빨리 번역해줘. 선생님 말씀. 어? 관광 온 거죠? 수업하러 온 게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이 고쳐라. 자,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이따위로 표현을 해놨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0단계부터 해야 되겠죠. We don't have to travel time. 오케이. 자, 요까지만 있으면은 틀리지 않은 문장이고요. 해석도 되죠. 그렇죠? 맞잖아. 그쵸? We don't have to travel. 이거는 해석도 되잖아. 틀리지도 않았고. 네. 그치? 이거 무슨 뜻인데? 우리는. 네? 그쵸? 우리는 여행할 필요 없다죠. 네. 그렇잖아.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상해졌어. 우리는 시간여행할 필요가 없단 얘기인가? 우리는 시간여행을 할 필요 없다 하고 싶으면 We don't have to travel in time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타임머신 타고 여행 다닐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였다면 We don't have to travel in time 뭐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이상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거? 그렇죠. 우리는 어떤 뭐를 안 가지고 있다?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여행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린 여행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We don't have. 우린 안 갖고 있다. 뭘 안 갖고 있는 거야? 뭘 안 갖고 있는데? 타임을 안 갖고 있는 거.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to
travel. We don't have time to travel. 오. 우린 여행할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we don't have any time to travel인 거야? We don't have some time to travel인 거야? Some. 그렇죠. 당연히 any겠죠. 아, 맞네. We don't have any time to travel. 이렇게 해도 되겠죠. We don't have any time to travel. 우리는 여행할 시간이 전혀 없어. 여기 뭐가 보이냐? Not any 보이죠? 네. Not any를 합치면 뭐가 되죠? No.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we have we have not no time인가? We have no time to travel. 하고 어떤 얘기 하는 거죠? We have no time to travel. We don't have any time to travel.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have something eating. To eat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손에 비닐봉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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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손에 비닐봉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왜? 먹을 것 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비가 틀림없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니까 Yes, I do 라고 할 거니까. 됐습니까? 너 먹을 것 좀 갖고 있냐?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 앞에서 일진들은 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뭐야 돈 좀 있어? Do you have any money to give me? Do you have some money to give me? Do you have some money to give me? 이러겠죠. 됐습니까? 없어도 만들어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Yes, I do 라고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많이 안 씁니까?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너 다 나 돈 좀 빌려 줄 수 있니 이러지. 그냥 돈 돈 좀 있니 이런 건 안 돼. 이자만 해도 2천만 원이야. 아니. 이런 돈 좀 있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이게 빌려 줄 수 있냐고는 뭐라 그래. 아, 알겠습니다. 재밌나. 너 보니까 너 친구들 많던데. 어? 너 친구들 많던데? 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너 데꼬 올 친구 없다며. 그래? 어? 데꼬 올 친구 없다며. 데꼬 올 친구도 돈 주고 사지 그래. 6만 원 주고. 이번 달 친구비 밀려가는 거지. 아, 그래도 이제 야, 입금될 때까지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네. 어, 멋지다. 오케이. 다음 두 문장을 투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몇 단계, 0단계가 돼야 되겠죠. I want a computer, I will use the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원한다. 나는 그 컴퓨터를 이용할 것이다. 를 우리말로 한 문장 하면? 오케이. 이거는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이용할 이란 말 내가 라는 말을 꼭 써야 될까? 나는 네가 하는 그건 좀 이따가 관계대명사 할 때 할 거야. 난 컴퓨터 원한다. 이용할 컴퓨터를 원한다. 아이고 왜 이래. 이거란 말이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걸 원한다죠. 난 그걸 원해. I want it. 됐습니까? 이제 풀어줘야죠. I want a computer는 컴퓨터인데 뭐하기 위한 살아있네 필요 없음이 여기 보입니다. 살아있네 필요 없음이 여기에 보이죠. 됐습니까? Use a computer. Use the computer야. Use in the computer야. Use on the computer야. Use to the computer야. Use at the computer야. 뭐야 도대체? 뭐라? Use with the computer야 뭐야? 뭐라고요? Use computer. Use the computer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가 필요 없다? 살아있네 할 필요가 없다.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요거 하나 10원 보였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겠죠? She bought a dress. She will wear it tomorrow. 그녀가 무슨 시제 뭐 했다? 샀죠? 그렇죠. 뭘 샀습니까? 드레스를 샀죠. 그녀는 내일 그것을 입을 것이다. 여기에 it은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죠. 가 아니라 있죠. 오케이. 아니 없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she will buy that 인칭 대명사니까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The dress죠. She will wear the dress tomorrow. 그녀는 드레스를 샀다. 그녀는 내일 그것을 입을 것이다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그녀는 어떤 무엇을 뭐 했다야? 그녀는 내일 입을 드레스를 샀다. 그래서 누가다? She가 bought 했죠. What? A dress는 드레스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tomorrow. She bought a dress to wear tomorrow. 그녀는 내일 입을 드레스를 구입했다. Dress는 dress인데 어떤 dress? To wear tomorrow 하기 내일 입기 위한 dress. Okay. He needs someone. He can talk to the person. 그는 필요로 하죠. 뭘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죠. 그는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무엇을 뭐 한다? 개화를 나눌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죠. 오케이, 요거 이제 완성된 문장 쓰고 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필요로 한다. He needs whom? Someone.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To talk to.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얘가? 살아있네.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to me. 하듯이 talk to person, talk to the person이야, talk the person이야. Talk to the person. 살아있네. He needs someone to talk to. 그는 대화를 나눌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Okay. 예. 네. 어 잘했어. He needs someone to tell. 됐습니까? To tell to야. 그냥 to tell이야. Talk to me야, talk me야. Tell me야, tell to me야. 됐습니까? He needs someone to tell. He needs someone to talk to. 하나는 살아있네 해야 되고요. 하나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됐습니까? 그러면 방문할 장소는 place to visit to야? place to visit이야? place to visit. 됐습니까? place to go to야? place to go야? place to go. place to go to. Do you have a pen? 넌 갖고 있냐? You can write with the pen. 너는 그 펜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다. 너는 글씨 쓸 펜 갖고 있냐고 물으면 되겠죠? 한 문장 만들면.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what? A pen. A pen은 pen인데 어떤? To write. With. Write a pen이야. Write with a pen이야. Write with a pen. 그래서 with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해야 될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데네요. 100점 방지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아이구야, 이거 또 이채빈 같은 짓 했네. 어, 아, 물음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 그럼 다 나갔던 거야. Do you have a pen to write it? 됐습니까? 네. 살아있네, 주의해 주시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제곱법은 100점 방지 문제가 살아있네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떤 시제 용법 했고요. 지금부터는 무슨 제곱법, 부사제곱법 A, B, C. A는 의도. 얘는 감원. 얘는 목. 결과. 됐습니까? 나 설렜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투부정사의 의미를 관로 안에서 골라라. 그래서 지우고 지우고 뭐라고 쓸래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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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excited to see it. 누가 어땠다? 나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한 거야? 어떤 감정을 느낀 거야? 느꼈다. 난 신났었다. 에이. To see it. 그것을 봐서. 난 그것을 봐서. 그래서 얘는 원인. 감정의 원인. To see it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 기대된다. Why did you excited?
저럴 거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Why? Why? 제가 아무 생각이 why 없었어요. 어, 나 Why was you 해서 하는 사람 딱밥 때리고 싶었는데. 와. Why were you excited? 아. 어. 네. Why were you? 어, 이리 와. 아, 이거 했는데. 보면 이래 하지 마라 했는데 꼭 그거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기에 Why was you 하지 마라 하는데. 그렇죠? Why were you excited? 너 왜 신났었냐? To see it. 그것을 봐서 신났다. He grew up to be a singer. 이 아이는 자라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가수가 되었다. 어디 갈 데 없어서 여기다 둔 결과적용법. 얘는 명사라고 할 수가 없. 얘를 명사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안만 길어봤자 it. He grew up it. 그는 자랐다. 그것. 어, 명사가 될 수가 없네. 얘가 형용사적용법에 갈 수 없는 이유는 꾸며주는 명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적용법도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적용법에 갖다 놨다 했고요. I go to China. 나는 중국에 갈 것이다. To study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있는 to see, to be, to study 세 개 중에서 in order를 앞에다 붙일 수 있는 건 박충룡 몇 번? 뭐였더라? 아, 목 아파. 응? In order to see it, in order to be a singer, in order to study Chinese. 다 할 수 있나요? 셋 다? 오케이, 그럼 몇 번? 그래서 여기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왜? 의도니까. 뭐뭐 하려는 의도로. order가 의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령하다,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 뭐뭐 하려는 의도로 in order to study Chinese. 다음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m happy to help you. 내가 어떻다? 기쁘다. 왜? 너를 도와줘서. 부사적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 Why are you happy? To help you. 너 도와줘서. We practiced hard. 우리는 어찌 뭐했다? 열심히 연습했다. To win the race.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의도. In order to win the race. Why did you practice hard? Why did you practice hard? 왜 열심히 뭐 한 거야? To win the race 하기 위한 의도로 하려고.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우리 할매 살아서 이 할매는 살아서 90이 되었습니다. 무슨 정법? 결과. 나의 할머니께서는 90세까지 사셨다. 생명을 유지하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90가 되셨다. 오케이, 알맞은 말을 골라서 집어넣고 명형부는 해보자마자 뭐 재미없게 다 부사일텐데 그러면 부사 중에 A인지 B인지 C인지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He was sad to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아닌가? He was sad. 그는 어땠다? 슬펐다. To lose his dog. 그래서 뭐야 이거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감정의 원인. 의도면 되게 웃기겠다. 그가 슬퍼했는데 슬퍼했던 의도가 뭐하기 위하여? 개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슬퍼했대요.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어찌 어떤 상태였다? 개 잃어버려 슬퍼해. 됐습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죠. 개를 잃어버려 슬퍼해. 그렇죠.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라서 슬퍼요. 행복하잖아. 무슨 소리야? 슬퍼요. 아, 여기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어?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아, 정신.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니들이 뭐라 그랬지. 그렇죠? 그렇잖아. We are. 못 we are. 거 아니에요? 그렇죠. We are to have the president 윤. 그렇죠? We are happy. We are happy to have the president 윤석열. Ah, yes, yes. Yes, yes. 그렇죠? 맞죠? 그렇죠? 내일 뉴스에 I exercise. 난 뭐 했다? 운동했다? 연습했다?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Lose weight. 뭐 하다? 살 빼다.
I exercise. 난 운동했다. In order to lose weight. 의도죠. 내가 운동을 했던 의도가 뭐 하려는 의도로? To lose weight 하려는 의도로. Lose weight의 반대말은? Fat. Gain weight. 그렇고. 반대말을 fat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be fat 하든지. 다이어트의 반대말은? 살찌다. Gain weight 살찌다지 이놈 새끼야. 이것도 다 말해줘야 되네요. 반대말은. 예, 무게, 체중, weight. The old man lived to be 100 years old. 그 할배는 살아서 100살이 되셨습니다. The old man lived 100세 시대를 증명하셨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so I'm saving money. 나는 원하죠. What? 뭘 원하는데? 새 휴대폰 사는 것을. So. 그래서 나는 는중이죠? 뭐 하는 중이야? 돈을 모으는 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돈 모으는 중이다. I'm saving money. 왜? To buy a new cell phone.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 이유. 이유, 의도. Why are you saving money? Saving money? 의도니까 in order to buy a new cell phone. 뭐 이렇게 써주면 혹시 바이를 못 적는 건 아니겠지? He grew when he became a doctor. 그렇죠. 야 출동! 네! 칼질! 피칭! 푸식 푸식! To become. 가봐. 예. 됐습니까? 방금 닌자 왔다 갔죠?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됐습니까?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뭐를 두 번 쓸 수가 없게 됐다. 누가 다를 두 번 쓸 수 없게 됐으니까 너 가래. 그렇다고 해서 아, 의사 된다는 뜻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의사 된다가 된다 떼버리고 딴 거 하는 거 안 하. 아무 어떤 형태로 바꿔줘.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to를 붙여주자.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They were excited. 그들은 뭐 했다? 신났다. Because they saw snow. 그들이 눈을 봐서. They were excited to see snow. 그래서 예, in order to see snow 할 수 있겠죠? 네. 네 라고 한 사람 셀프로 딱 밤 때리시고요. 되긴 개코가 돼. 이게 의도냐? 안 되죠. 오케이. 그들은 눈을 보기 위하여 흥분된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와 그러면 이제 우리 막 흥분된 상태가 되자. 그쵸? 눈 보고 싶을 때마다 으흐으으으으 아 제주처럼 막 소리 막 질러. 그쵸? 아까 제주 막 소리 질러.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야? 눈이 내리는 거죠. 눈을 보는 거죠. 그치? 뭔 내야 내는. 무슨 의도야. 의도는 감정의 원인인데 in order to를 여기다 어떻게 붙이나? 네. 오케이. 뭐 다 얘기하면 다 내래. 아니요. 오케이. 어이구 시험이 하나 더 늘었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복습을 통해서 아따가. 시험 문제 풀어 와야 되겠죠? 네. 만약에 투구점과 시험 문제 안 풀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 100점을 받겠습니다. 딱밤 몇 대? 100대? 아니요. 받겠습니다. 10대? 네. 이렇게 때릴 건데? 네. 이렇게? 세대 맞을게요. 이렇게 세대? 세대 맞아서 안 사람이 어떻게 사람 때리나?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아, 네.